왔어. 그게 하실, 왜? 아 잠깐만. 하실 게 있어요. 뭐? 정품하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알려주는 건데 왜 자꾸? 이야. 시원하니까. 이거 아니 아까부터 택배가 오자마자부터 자꾸 지가 고맙다 그러더라고. 고마. 나는 아니 나는 너를 주려고 산 게 아니야. 넌 처음부터 안 쓴다 그랬잖아.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광고했던 레노버 Y700. 내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를 사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 내 통계를 봤거든. 야 이게 꽤 되는데 내가 이게 무슨 댓글이 나올지 다 짐작을 했어. 그래서 영상으로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댓글이에요. 댓글. 영상인데 댓글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사서 뜯으면 펌웨어가 중국 펌이면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게임이나 내비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비 쓸 거면 여기 외장 GPS 하나 넣으면 돼요.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GPS C타입에 꽂는 거 있습니다. 안테나 그런 거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할까봐 나도 하나 샀어요. 그 핑계로. 유부남은 핑계... 아... 이걸 넣어주네. 그거 왜 있나 해야 돼. 자 그래서 나도 그 핑계로 하나 샀습니다. 이 유부남이 핑계 없이 뭐 못 지르거든. 와이프한테 딱 그랬어. 나도 그 시청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도 남겨드릴 거고 여기도 쫙 힌트를 드릴 건데 이거 해놓으신 분 유튜브랑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정말 쉽게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냥 따라하면 이거 할 때 얼마 걸렸지? 한 10분 걸렸냐?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 응. IT 채널들 보니까 이게 예쁘게 따더라고. 나처럼 이상하게 안 찢더라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면 쏟아지던데? 나오라고 씨. 박스를 알아보는 거지. 야, 이게 까서 나도 켜볼게.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자 일단 언박싱인가요? 이렇게 되면? 뭐가 없습니다. 뭐 여기 그 SD카드 핀 찌르는 거 있고 충전선 있고 이쪽에 충전기 있겠지. 자, 이걸로 끝입니다. 구성품은. 이게 지금 이쪽 기계는 펌웨어가 돼 있는 거예요. 이쪽 기계는 방금 뜯은 새 거야. 차이겠죠. 온 거랑 새 거. 만택 거 편집다. 아 왜 네 거냐고. 이것들이 아니 왜 내 거 네 거냐고. 나는 어디 갔어 나는. 자 이거 네 거야. 아 여기다 끼워서 가져가도 되나? 그치. 아. 양아치인가? 자 케이스도 정발이 됐어요. 국내에 있습니다. 카메라 일로 와봐. GUI라고 뜨면은 이게 레노버 UI예요. 게시를 누르고 일단 이때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English. 우리가 중국어를 읽을 순 없잖아. Connect to network 이거 무조건 해야 되냐? 스킵 되지 않을까요? 스킵이 있었어. 아우 야 겨드랑이 끼고 하기 힘들다. 한국인은 스킵이 기본 매너지. 화면만 보이게 할게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스킵. Keep skipping. 넘어가요. 스킵. 스킵. 우리가 레노버 아이디 만들어서 여기 얘네 로그인 할 거 아니잖아?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앱을 눌렀을 때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크롬이 있고 넷플릭스가 있잖아. 얘는 그딴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중국어. 중국 어플만 있어. 네. 원래는 여기 레노버가 여기 위에 뭐 설정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왜 구글 베이직 서비스라고 있거든. 플레이스토어, 넷플릭스 뭐 개뿔 하나도 없죠. 여기 보면 자체 뭐 중국에서 쓰는 앱스토어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뭐 설명이야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전에 해본 사람한테 맡기겠어. 일로 와. 유튜브 보시면 돼. 아 와. 빨리 켜요. 유튜브 보면 된다니까. 아 그걸 내가 하면 안 돼. 형이 해야 돼. 자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Y700 일본 2세대 일본 롬. 자 글로벌 롬 설치 방법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죠. 검색을 하면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는 저는 여기서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거 보고 따라 했습니다. 많이. 야 복돌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이거 뭐 필요해? 하래요. 아니 거기 설명 재생시키면 나와. 어떻게 하라고. 아니 영상 30분 만든 일 있어? 빨리 해야지. 자 지금부터는 제가 빨리 감기로 보시기 시발 보시기 영 봤어?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말까지 말 존나 안 들어. 말 안 들어. 일단 이거 꺼야 되잖아 그러고 보면. 썸즈는 말 안 들어. 아 원래 말 안 들어 임마.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이러고 살겠냐? 권판사하고 살지. 말 잘 들으면 안 돼. 저거 먼저 봐야 돼요. 중국 펌 저거 보정 봐야 돼.
진짜 나네요. 왜요? 아, 그때 해. 아니, 형이 해. 뭐? 야, 너는 꽁꽁으로 하나 생겼는데 이런 거 좀 해주고 그래라. 좀 빨리 가. 벽돌 된다니까? 아, 빨리 가. 빨리 해. 아, 벽돌 안 되게 잘 하겠지. 지 것도 해놨는데 빨리 가, 빨리 가. 선수 교체 대타. 아, 네. 아, 실패했어요. 벽돌 됐다. 김만택 선수 실패했어요. 벽돌 냈어요. 벽돌 냈어? 네. 걱정 벽돌? 벽돌 냈으면 버리면 돼. 아, 또 이렇게 버려준다니 또 이거 또. 아, 양아치냐고. 제가 재활용을 해드릴게요. 양아치냐고. 아. 여기가 특수 문자 여기가만 샤르 있어. 샵샵샵샵. 602. 설명서에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벽돌이 될까? 아, 녹음만 아까도 한번 우리 벽돌 중간에 반쪽 아, 벽돌 혹시라도 안 켜지면 볼륨 업다운 요거 버튼 3개 다 누르고 3개다. 15초 이상 누르면 강제 부팅 아까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한글화를 맞춰 갖고 왔어요. 아까 국가 코드 딱 넣으면 이제 바뀌는 건데 한국어 다 이제 선택 가능하죠.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거는 태블릿이랑 똑같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똑같아.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정 발 번역이 안 되니까 영어도 이제 안 완전 정번역이지. 구글 번역 연결 중, 액세스 확인 중. 형은 자녀 성인 자녀가 사용할 겁니다. 자녀는 좀 그렇잖아. 다음에 해. 계정 정보를 가져오는 중. 서비스 계급 끄고 동의 안 해. 원래 처음에 키면 한동안 난리 치잖아. 모두 지우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제가 검색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 자, 형을 위해서 강하율이 고정 그 강화. 여러분 고정 링크 고정 댓글과 그 저거를 설명란을 참조하세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코올 솜. 이거까지 붙여.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고요. 이 강화유리 같은 걸 패키지로 안 줘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 뭔지 많이 들어가라. 너는 막 형할 얘기를 뭘로 하는 거야? 야, 나도 임마 썬팅 기술자여. 이 사람아, 이거 유리 하나 못 붙일까봐 그러냐? 형, 내가 형 줄라고 지금 어? 뭐, 네, 뭐 또 뭐. 액세서리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어유, 갑자기? 태현아, 네? 네 태블릿 세팅 끝났어. 아, 예. 노안. 스티커에 먼지가 더 많아. 아니 문제는 먼지를 띄는데 또 붙어. 강화유리 쉽게 붙이는 법 누르고 땡긴다. 뗀다. 근데 안 맞는다. 에이, 먼지 몇 개 들어갔나 볼까? 먼지 같은 소리 하나. 두 개. 하나도 없어. 두 개. 어디? 여기 하얀색 두 개. 닦는 거치고 아니네. 들어봐. 자, 여러분도 잘 쓰세요. 야, 니 거 다 됐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고 멋지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건 뺏길 리가 없어. 죽어도 안 뺏길 거야. 까불 까불고 앉았네. 야, 니 거다야.